네, 인천공항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배고픕니다. 아, 네. 슉. 비행기가 멈춰 있습니다. 저 비행기인가? 아니죠. 아, 이 비행기구나. 비행기. 자, 유대현 팀장님. 아, 예. 자,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겨. 아, 이번에 이제 미국 이민 정신이 프론티어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프론티어 정신을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호 부장님. 예, 예. 14시간 비행하고 오셨는데요. 아, 예. 14시간 어떠신가요? 열심히 자고 왔습니다. 네. 야, 아까 보니까 잘 주무시던데. 예. 시차 적응 잘 하실 수 있으실까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나가서 다시 좀 잘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시차 적응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예. 뭐 자고 일어나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예. 또 이게 뭐 컨디션 좋으면 좋은 대로 이렇게 활동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예. 박시영 대한사랑 대외협력위원님. 네. 하율 저녁에 출발했는데 오니까 또 하율 저녁이네요. 네. 예. 미국의 밤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또 하루를 벌었습니다. 아, 돌아가면 본전인가요? 아, 돌아가면 본전입니다. 아, 예. 지금 한미교육재단이랑 LA 한국교육원에 왔습니다. 예. 지금은 LA 한국교육원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혹시 뒤에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PB가? PB랑? 여기가 8월 24일 LA 한국교육원입니다. 아, 8월 24일 강의할 강의장 내부입니다. 제니. 제니? 예. 아하, 제니. 하나는 한국에서 데리고 왔고, 하나는 스페인. 지금 여기는 미국 LA 코리안타운 중앙 일보 중앙 방송 앞에 왔습니다. 오늘 이제 인터뷰 가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